퀴즈 6번 아포지 스파이커 윌로우 존슨, 김혜란 리베로입니다. 자, 다시 이원정 선수가 먼저 들어와 있고 김혜란 선수가 오늘 출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통산 8번째 라운드 MVP로 역대 최다 MVP, 역대 최다 라운드 MVP를 수상하는 김연경 선수,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 시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김연경 선수가 5라운드였던 기록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서브, 리시브, 디그 부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성권 주심, 송인석 부심, 강신범 경기위원과 성혜연 심판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와, 경기 들어가기도 전인데 지금 저희 헤드셋으로도 엄청난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뭐 응원의 소리도 그렇고요. 정말 오늘 경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좀 느끼는 것이 네. 오늘 김혜란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경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아분단자입니다. 두 팀 간의 6차전 경기에 들어갑니다. 1세트 왼쪽 시간 차로 갑니다. 지하! 제가 볼 때는 이 지하 선수가 오늘 이 첫 볼 첫 득점이 상당히 본인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하 선수가 이 상대전에서 다소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장소연 의원 말씀대로 지하 선수가 특히나 강팀인 현대건설 예진 한국생명 만났을 때는 좀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택가 없어요! 브루킹 득점! 연속 득점의 정관장! 고희진 감독이 경기 전에 우리 팀이 이 후반부에 블로킹 득점이 조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출발부터 지금 정호영 선수에게 지금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블로킹 부문 3위에 빛나는 정호영의 이번 시즌에서 74번째 블로킹이었습니다. 연속성 1번전 이레이나 이완정 속공 득점 2점. 레이나 선수가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리시브를 정확하게 받아주면서 속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레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넘나들고 있어요. 그렇죠. 보비들볼커뿐만 아니라 양쪽 윙에서도 활약이 가능한 선수고요. 이번 시즌 리시브 점유율은 10.7%의 레이나. 1번 전을 돌아온 거대한 대형결 왼쪽 달려갑니다. 건넸습니다. 천혜기를 노려본 지한데 맞지 않고 아웃됐어요. 지금 염혜선 세터가 언더핸드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하 선수가 그것을 보고 좀 빠르게 좀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아.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원정 선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2대 1점 2주와 짧은 서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비록 뭐 범실은 나왔는데 네. 최근 흥국생명이 5라운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서브 부분에서 1위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흥국생명이 상대로 하여금 서브 공략이 좋습니다. 예. 지오바나 빌라나 이번 시즌 서브 부문 8위, 서브에이스 22개, 범실 67개 있습니다. 6번전 이레이나 이원정 뒤로 라이트 바이 버튼 윌로우. 윌로 선수의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위기도 상승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경기에 결장했던 이 이원정 선수가 윌로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전보다는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공격의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스텝 오픈 볼 터치아웃 이소영. 이 흥국생명이 사이드 쪽의 블로킹이 상당히 좋아요. 네. 윌로 선수 있고 김연경 선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 정관장이 왼쪽에서 풀어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고희진 감독 4대3 점수는 한 점차 정범기에서 6번 자리 짧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인석공 김수지. 이원정 센터가 리시브가 길게 됐을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속공 패스를 미는군요. 일단 뭐 속공을 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감당이 되는 지금 패스가 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관장이 레이나에게 목적타 서브를 구사하면서 서브가 너무 연합니다. 그렇군요. 김연경 아주 짧게 흔들었습니다. 언더핸드로 올리고 메가 오픈볼 정확한 수비에 김연경 이원정의 백패스 윌로우 드롭 연타 점프 패스 파이프로 갑니다. 지하 김현경 디그 다음 연결 원스텝 레이나의 페인트 홈 던집니다. 언더핸드로 뿌렸고 원스텝 한타 아웃이 됐어요. 메가와트의 공격 범실. 김현경 선수가 6번 자리에서 수비를 잘 지키고 있고 일단 정관장이 지금 메가 선수에게 언더핸드로 올라가는 볼이 횟수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블로커 위로 지나갑니다. 범실 두 개째 나오고 있는 정관장 김연경 연속 서브 노란 흔들립니다. 지금도 언더핸드 연결 푸싱 떨어집니다. 메가
뭐 빠르게 잘 돌려줬고요. 네. 일단 정관장 같은 경우는 리시브 쪽에서 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장소연이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메가에게 올라가는 볼이 오버핸드 패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 어렵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닙니다. 거친 볼을 여러 번 때렸던 메가마티 스파이크 서브. 오우. 아예 미팅이 잘못됐네요. 자, 아마도 지금 보세요. 고희진 감독이 헤이팅을 네. 많이 유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지금 관중이 꽉 차있는 이런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다소 긴장감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더 웃으면서 얘기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대5 한 점차. 김수지의 서브 5번 자리로 바꿨고, 대나선 왼쪽. 이소영, 블록킹 커버 김수지. 점프 패스. 윌로우의 킥오프 블록 컷. 잘 올라갔네요. 예. 골 끝도 굉장히 살아있었고 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윌로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행복 생명 같은 경우는 플레이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7대 5 점수는 두 점차. 윌로우 존슨의 퀵업 핸득점. 김수재 서브. 이소영 연선 백 B로 들어갑니다. 언더핸드로 받쳐 올렸고 이번에 왼콁 맨날 퀵업 팬 꽂힙니다. 이원정 선수 초반 페이스 좋습니다. 스코어 8대 5 흥국생명 석점을 앞서갑니다. 태전입니다. 1988년 2월 26일생 김연경 선수의 생일이 내일 모레예요. 그렇습니다. 뭐 팬분들이 월요일까지 그 26일까지 네. 뭐 생일 카페도 열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지금 김연경 선수에게 아주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 김연경 선수의 팬클럽 분들이 김연경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또 저희 방송국에도 광고를 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도 역시나 또 보자판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노란 언더핸드로 줍니다. 왼쪽 이소영이 한타 들었습니다. 이소영. 지금 뭐 정관장의 리시브 효율이 지금 1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으로 계속 풀어나간다고 했는데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그렇죠. 있습니다. 이소영의 득점 6대 8 점수는 두 점차가 됐습니다. 이소영 레이나가 받고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들린 볼이 됐군요. 넘기지 못합니다. 점수는 한 점차. 첫 번째 뭐 리시브 효율을 100% 가져가던 레이나 선수가 흔들렸고요. 네. 유원정 선수가 너무 잘 주려고 하지 않고 어택라인 존에서 어느 근처만 좀 정확하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 역시 레이나를 향한 목적 파스워드 뒤로 윌로우의 오픈볼 길게 블록한 윌로우 존슨. 참 뭐 파이팅도 좋고 네. 아본단자 감독이 지금 엄지척을 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정 선수가 힘있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들이 시비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15.86점. 윌로우 존슨 짧았군요. 서브 범실. 이제 점수는 8대 9. 오늘 만원 관중과 함께하고 있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서브는 박윤진. 시즌 서브에이스 6개, 범실 16개 있습니다. 레이나, 이원정, 22세 퀵오펜, 레이나입니다. 그 정관장이 레이나 선수로 지금 서브 공략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네. 코너로 잘 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뭐 그 오른발을 빼면서 레이나 선수가 리시브가 잘 됐고요. 그렇죠. 자신의 중심보다는 확실히 오른쪽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레이나의 서브, 돌아. 연선 에이석도 좋아요. 이런 거예요. 이 정관장이 리시브가 어느 정도 버텨야지만 네. 정관장의 가장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미들을 좀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시즌 리시브 부문 3위에 올라와 있는 정관장. 5라운드 들어서 리시브 효율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하의 리시브 효율도 상승했고요. 예. 9대 10 한 점차 염현선의 서브. 1번 자리 길게 꽂힙니다. 이원정 왼쪽으로 김연경 오픈볼 블록아웃 김연경. 야, 평범하게 안 때려요. 물론 정호영 선수가 완전하게 리딩이 되면서 오버브리킹도 잘 됐는데 네. 때리는 순간에 약간 그 비틀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손에 맞고 나가는 거죠. 정직하게 때리지 않거든요. 그럼요. 평범하진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11대 9 두 점차. 연대선 왼쪽으로 빌거펜 레이나 디기 몸을 던집니다. 외발로 처리하는 김연경. 이건
수비가 돼야 되는데 예.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넘겨주는 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정관자. 자, 그 제일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레인한테 서브를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앞에다 주는 건 그거는 그냥 주는 거라니까. 약간 길게 짧게 조금 움직이게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블로킹들이 내가 흔들고 친다 해 잡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어. 지금 느꼈잖아. 지아 느꼈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알았지? 이 블로킹이란 것이 뒤쪽의 수비하고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훨씬 더 그 우리 팀의 방어를 잘하는데 자 지금 이 김연경 선수가 1번 쪽 상당히 좀 짧게 구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볼을 가지고 논다고 하죠. 그만큼 볼 컨트롤 능력은 뭐 수비 보조에 달아있는 선수예요. 아 맞습니다. 12대 9 석점차 1번 자리. 그러면서 역거석 조금 취합니다. 네. 10대 12. 백소공을 엮어가면서 4번 자리 퀵 오픈 직선으로 가져가는 지아. 점수는 두 점차 지오바나 밀라나. 6번 자리 레이나 이원정 에이소공 페인트로 바꿨습니다. 김수지. 지금도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서브를 레이나 선수가 잘 받아줬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얘기했지만 이원정 선수는 딱 자기 본인 앞에 이마 앞에 오기 때문에 석공을 사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일차적으로 레이나 선수 장소연의 말씀대로 자신의 오른발 앞쪽으로 뚝 떨어지는 서브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큰 볼 꽂힙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가운데 점유율을 좀 주면서 네. 상대인 블로커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완전하게 속공이 아니었는데 다시 뒤로 빠지면서 시간차 준비 잘 되어 있었습니다. 11대 13 점수는 2 점차. 정우혁의 선. 레이나 이원정 왼쪽 김연경 디그 터치아웃입니다. 김연경. 자 이거예요. 고희진 감독이 뭐 앞서 작전 타임 때 얘기했지만 네. 목적탄 서브를 구사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아. 그 볼이 너무 받기 쉽게 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부분을 정관장이 조금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의 서브 14대 11 노라 연하선 하이프로 갑니다. 치아 어, 좋습니다. 예. 하이코가 그 후위 공격, 중앙 후위 공격을 상당히 좀 낮게 빠르게 치고 들어오게끔 그 적절한 높이라든지 타이밍을 잘 맞춰줬습니다. 역시 중앙 후위 시간차인 파이프 공격은 빠르고 낮게 들어갔을 때 위력이 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이드 쪽에서 붙이는 거죠. 서브 득점 문을 엽니다. 메가와티. 이 메가와티 선수가 5라운드에 들어서 서브가 매우 좋은 라운드였어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지금 터졌네요. 김에나 레이나 사이였고 연속 서브에 메가 레이나가 봤습니다. 이번 뒤에서 맥시로 합니다. 블록아웃 윌로. 아, 선택 좋았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윌로 선수가 그 오른쪽에서 지금 성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마주됐을 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예. 그렇게 도움을 주던 박은진 손을 보고 겨냥한 윌로우 존슨. 15대 13 김수지의 서브. 세주 서비스가 다섯 개입니다. 길게 벗어나는군요. 아, 지금은 아본다자 감독도 주저앉으면서 함께 아쉬워했어요. 야, 워낙 그 경기 중에 본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감독입니다. 지아와 레이나. 전이 리시브에서 벗겨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짧은 서브였고 왼쪽으로 레이나 킹거프 페인트 언더핸드 디그 하면서 볼이 맞지 않았어요. 불코 들어갑니다. 아 홍국생명에게는 너무 아쉬운 실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두 명의 선수가 겹치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네. 아쉬움이 있죠. 홍국생명 타임아웃. 3 패스는 인 유어 디펜다. 레이나 팀의 3명이나 수비하지만 네. 팀을 맞추고 감사하게 공격하고 Now,
Phoenix. Fall down when she's back. Not incredible. And block. Have to wait. Yes. 같은 경우는 김연경, 윌로, 레이나 이 큰 공격을 때리는 세 명의 선수가 삼각핸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종관장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를 마크를 하느냐 한 명의 선수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윌로 선수가 조금 계속 좀 잘해주고 있지만 이쪽으로 약간 그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볼을 처리한 지하였습니다. 이승현 선수 15-15 5번째를 짧게 다이렉트 킥 역전 종관장 서브로서 다시 지금 리드를 하는 종관장입니다.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대전입니다. 강력한 서브로 역전에 성공한 정관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발판은 메가 선수였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길이 조절하는 서브를 득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1세트를 딱 놓고 보니까 역시 이 서브 공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리시브 효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정관장은 23%대, 흥국생명은 42%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소영이 서브. 레이나 리시브 흔들린 뒤에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어택 커버 이주아 연결 원스텝 이 볼을 놓칩니다. 어려운 볼 처리하는 윌로우 존스. 자, 일단 뭐 레이나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받고 공격까지 전환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윌로우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직접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 라이트 쪽에서 윌로우 선수가 확실한 득점 부트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16-16 동점 윌로우 존슨 1번 자리 연회선 지하의 퀵 오프에 몸을 던집니다. 김현경 퀵 그리고 뒤에서 키킹볼 푸싱 퀵 연결 먹깁니다. 오버핸드로 잡고 점프패스 백시로 가는군요. 6번 자리 수비 이소영 이번엔 뒤에서 트랙 백어택 블록킹 커버 레이나 2번 점 백어택 쏩니다. 네트 맞고 아웃됐습니다. 공격 범실. 네. 자, 하지만 김현경 선수는 주심에게 어필을 하는 이유가 3선 팀의 터치아웃 시그널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정은 주심이 내리기 때문에 최성권 주심은 아웃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자, 김현경 선수의 어필이 한 차례 이어졌고 자, 과연 비디오 판독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비디오 판독 없이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김연경 선수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어필을 하고요. 네. 자, 지금 이 네트를 맞고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현진 선수의 오른손 쪽에는 흔들림은 없었고 예, 오히려 볼을 때렸던 윌로우 선수조차도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17-16, 점수는 한 점 차. 박현진의 서비스. 레이나 흔들립니다. 김연아 연결 레이나 큰 볼 몸을 던지는 이소영 메가의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차스볼 흥국 레이나가 잡고 이원장은 이번에 짧게 하이프로 디그 성공 라인 밖에서 높게 뛰었어요. 메가 때립니다. 직선 쪽 두 번째 볼 레이나 오픈 스파이크 직접 어택 커버 이번에 백스텝 2회 연타 차스볼 정관장 왼쪽 낙엽 빠른 퀵 오픈 정호영의 연결 라이트 백 어택 메가 아, 거의 뭐 꺼져갈 듯한 그런 어떤 디그를 이소영 선수가 살려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 메가가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 볼이에요. 아, 이게 이소영 효과죠? 맞습니다. 네. 곧 랠리가 이어질 때 리시브 2회 상황에서 랠리가 이어질 때 5번, 6번 쪽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는 선수가 이소영이에요. 그러면서 디그 이후에 어떤 그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를 많이 늘려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은 세터 이원정에서 김다솔로 바꿨습니다. 아, 공격수 3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18-16 두 점차. 박영진, 레이나, 김다솔, 비석공이 좋아! 볼은 아웃이에요. 공격 범실. 사실 이 김다솔 세터가 들어오면 이주현 선수가 비속공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네. 타임아웃 흥국생명
공격수가 두 명인 상황에서 레이나 선수가 리시브를 받고 공격하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네. 공격수 3명을 늘려주면서 훨씬 더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원했는데 네. 그것마저도 지금 범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언짢아하고 있는 아분단자 감독입니다. 19대 16 점수는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박은진 오늘 경기 1득점 범실 없습니다. 김혜란이 받고 김다솔 뒤에서 백시간차 우선 푸신 디게 연선 지하 원타킬 버튼 터치아웃 지하 야, 순간적으로 어떤 디그 이후에 그 반격 과정이 잘 되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네. 아문단자 감독이 작전 타임에 저쪽에는 리베로도 없는데 그렇죠. 나는 언짢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만끔스러워하는 고유진 네. 감독이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랠리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 초반부터의 움직임은 정관장의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라인아웃 범실. 박은진. 네. 김혜란 선수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했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김혜란. 이제는 17대 20 수확점 차. 김현경 전위. 서브는 박수현. 박수현 선수는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5개, 범실 15개, 29경기. 85번의 세트에 나왔습니다. 6번째 원스텝 2번 그리고 왼쪽 제이크버크 꽂힙니다. 상당히 짧게 들어왔고요. 블로킹을 피해서 완전하게 반대쪽을 잘 때려냈네요.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흥국생명을 만났을 때 유독 작아지던 지하 선수가 오는 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흥국생명 맞았을 때 이 공격 성공률이 38%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54.5% 좋습니다. 그렇죠. 21대 17 득점차. 염혜선 박수현이 받고 김다솔 왼쪽 김연경 득점. 네. 자, 아무래도 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전이잖아요. 네. 이때 다 득점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최대한 김연경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후위로 빠지기 직전까지는 연속 득점이 필요한 흥국생명. 18대 21 이주아 리시브가 됐습니다. 짧게 은석공 디그. 자, 누구에게 가나요? 김현경에게 코시 득점! 연속 득점 흥국생명! 자, 코스 자체가 늘 일정하진 않아요. 5번으로 때렸다가 1번, 대가, 페인트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 상대는 어느 한쪽을 좀 마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박수를 보내는 윌로우 존슨. 디그가 고영이는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은진이는 아까 그 백에이 그거 할 때만 쟤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가 잘하는 소풍은 소풍을 막는다는 계산이 있거든. 지금은 백을 가야 돼. 리시브 좋고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자, 그야말로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리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연속 실점이 아닌 사이드업 배구가 돼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장소연 의원 짚어주신 것처럼 상대 흥국생명의 김현경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 서버의 볼을 받고 리시브 상황에서 바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리드를 지키고 있고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이걸 기회를 삼아서 그럼요. 또 추격해야 되겠습니다. 예. 연속 서브 2조합. 서브를 아주 짧게 흔들었습니다. 언더핸드로 연결. 공생볼. 길게 블록아웃. 메가. 아본다자 감독이 블로킹 손 모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네, 맞습니다. 메가 선수도 지금 5라운드에 지금 6라운드지만 5라운드에 패스가 너무 좋았죠. 예. 이에 대해서 안 좋았던 아본다자 감독. 22대 19 석점 차. 6번째는 박수현, 김다솔 왼쪽, 김현경, 왼손으로 페인트! 아, 너무 잘 봤군요. 자, 그러네요. 예. 자, 어찌 보면 지금 후반부에 어떤 흥국생명의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김다솔 센터의 패스가 길게 나가다 보니까 왼손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범실 상대보다 3개 많은 7개 째 나오는 흥국생명. 자, 시즌 평균 범실이 세트당 4.4개인데 네. 지금 현재 뭐 7개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3대 19 넉점 차 지압. 박수현 흔들립니다. 김연한이 올리고 투스텝 오픈 스파크 노란 길게 라인 밖에서 이소영이 연결 내가 길게 때립니다. 블록해 잡았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네. 네. 김연경, 김수지 그리고 김수지의 블록킹. 김연경 선수의 오른손에 먼저 걸렸어요. 김연경 블록킹 득점 20대 23. 노란 내면서 백시공 메가와티 박수현의 디그 터치아웃.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이 메가 선수가 뭐 물론 탄력도 좋고 한데 계속해서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지금 후반부에 와 있잖아요. 네. 특히 5라운드에 제가 봤을 때는 메가 선수가 본인이 잘 때릴 수 있는 볼의 위치를 놓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예. 그만큼 엄청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난 CSKA텍스와의 3세트 말미에 베테랑 블로커, 미들 블로커 한송이를 투입했던 고이진 감독.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블로킹 하나는 정말 결정적인 블로킹이었어요. 그렇죠. 김성규 서브. 5번 자리 짧게 언더핸드로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앞에서 끊고. 연연선 뒤로 연결. 투스텝. 오픈 강타. 박수현 디그. 이원정의 백패스. 백오픈 스파이크. 디그 지하 터치아웃입니다. 네. 따라가는 흥국생명.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윌로우 선수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명의 블로커 사이로 빼고 있는 윌로우 존스. 자, 아주 뭐 중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상대도 지금 김연경 선수 쪽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역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게 세터의 어떤 그 결정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석점차 서브 김연경. 노란 연우선 뒤로 고급 강타 높게 떴습니다. 윌로우가 잡고 김연경 연결 레이나 연타로 처리합니다. 득점 연속 득점 흥국생명. 자, 지금 후반부에 조금씩 치고 나가고 따라잡으려는 흥국생명인데 네. 사실 지금 이 정도의 연타성은 반드시 수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강하게 때릴 수 있는 폼이 아니거든요. 네. 이러면 설사 6번 쪽에 있던 지하 선수가 할지라도 이겼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몸을 던지면서 어렵게 봤습니다. 뒤로 연결, 푸싱으로 갑니다. 김연한 디그. 자, 따라가면 한 점차. 윌로 한 점차! 흥국생명! 23대 24! 그러니까 분명히 그 라운드 전승을 한 팀이고 네. 이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힘을 내주고 있고 이 윌로우 선수의 어떤 결정력 좋습니다. 지금 포효하는 장면은 압권이네요. 맞습니다. 다 따라붙었습니다. 청춘 한 점차. 노란 정확한 시가 됐고 7회 1세트를 끝냅니다. 이소영. 야, 이 마지막 득점에 그 어떤 결정력에 대한 그 무게 상당했을 텐데 결국 이소영 선배가 끊어주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팀의 주장 소캡 이소영 선수가 그 무게감을 이겨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뜨거운 경기 1세트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주간 배구 때는 고이진 감독이 골든벨을 울린 사연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소연 의원과 함께한 배구왕 코너 때 장충동의 뭐 족발집에서
정말 고이진 감독이 한번 다 쐈어요. 네.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쐈거든요. 아, 뭐 그날 뭐 사실 뭐 경기의 결과에 뭐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현 감독이 좀 자리를 어렵게 좀 해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두 분의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데 예. 안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1세트를 따낸 정관장. 하지만 마지막에 상대방이 추격을 계속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을 이겨냈던 것에 굉장히 좀 의미를 줄 수 있고요. 네. 일단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1세트에 좀 리드를 당하는 상황에서 서브가 메가 선수가 서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탄력을 좀 받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다시 스타팅으로 뛰게 될 이원정 세터. 1세트 스코어는 1대0. 오늘 네. 말씀하시죠.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게 좀 범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세트에만 왜 7개의 범실이 나왔습니까요? 범실 관리가 필요한 흥국생명입니다. 경기 2세트 1번 서버 염혜선 이원정 뒤로 빅오픈 꽂힙니다. 윌로. 자, 일단 이원정 선수는 오늘 그 승리의 키는 윌로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레이나 선수가 지금 리시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일단은 분산은 시키려면 윌로 쪽으로 몰고 그 이후에 레이나 선수를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 내고 풍류할 때는 거의 파이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수재 선수는 6번 자리 흔들었고 노란의 연결 왼쪽으로 갑니다. 지하 어려운 볼 천천히 어택커버 준비. 이번에는 왼쪽을 보고 올립니다. 코스텔 오픈볼 김현경 몸을 던집니다. 이원정의 연결 레이나가 넘깁니다. 오버핸드로 끊고 점프 패스 비성공 좋아요. 자, 그 순간적으로 그 디그 이후에 가운데를 이용했는데 네. 이 정관장이 뭐 잘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 염혜선 세터가 3라운드 이후부터 그 흔들림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자 세터 코치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도대체 염혜선 세터가 좋아하는 게 뭐냐? 멘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좀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지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떤 정성을 들였을 때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정관장의 주전 세터 염혜선 이제 점수 2대 1 한 점 차. 윌로우 선수. 참 윌로우 선수가 들어온 뒤부터 흥국생명이 더욱더 흥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연결. 내가 이길 것 같아. 언더핸드로 받고 이완정 이번에 왼쪽 레이나 받쳐 올립니다. 메가가 높게 띄우고 레버텍 연타 윌로우 디그 이완정 지기재기 스텝 2회 들어갑니다. 노란 받쳐 올린 뒤에 그러면서 레버텍 꽂힙니다. 야 호흡 기가 막히네요. 자, 흥국생명을 상대로도 이제는 지하가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시작 1세트부터 굉장히 좀 좋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입었고요. 그렇죠. 오늘 어택라인 뒤에서는 두 점 많은 석점을 만들어내는 정관장입니다. 2대2 동점 정원. 5번 자리 레이나. 이원정의 패스페이트 메가 연결. 넘겨줘. 1번 자리에서 김현경. 이원정 왼쪽으로 킥오픈 토시 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나 선수가 지금 공격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레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킥 공격을 할 때는 가운데 쪽 페인트가 많습니다. 예. 자, 선수 개개인의 어떤 특성도 좀 잘 알아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짚어주신 대로 가운데로 페인트를 밀어넣었어요. 언더핸드로 받고 연회선 비석공 손끝에 걸립니다. 넘깁니다. 메가 연회선의 연결 다시 비석공 이소영 직선 지금 완전하게 끝이 좀 살아있진 않았지만 네. 이걸 처리를 잘해줬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섹터로 하여금 안정감을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예. 소영이가 넘버원. 이소영 어려운 볼을 처리했습니다. 3대3 동점 메가와티 김혜라 원스텝 이동 이원정 왼쪽 김현경 한타 그리고 끈득점. 자, 지금 쪽에 코스는 완전 좀 비워두면서 블로킹의 어떤 위치를 좀 잡았는데 네. 자, 이걸 김현경 선수가 6번 쪽으로 아주 잘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경 오늘 7득점째. 팀내에서는 윌로우와 함께 15득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4대3. 6번 자리 짧게 흔듭니다. 블로킹으로 잡아냅니다. 김현경. 김현경의 연속 득점.
자, 지아 선수가 좀 볼거리를 짧았을 때는 빨리 한 발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 한 발이 모자랐습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상체만 숙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죠. 그렇습니다. 2주와 연속성 5대 3. 지아 연속 맥어테 메가 공을 던지는 레이나 이원정 짧게 뺍니다. 오를 수 없는 볼이 왔습니다. 언더핸드로 받고 도란의 연결 왼쪽에서 투스텝 이소영 오픈 스파이크 이원정 김연경 뒤로 달고 페인트 이 페인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로킹과 수비의 어떤 타이밍을 다 뺏었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갔을 때 그 블로킹 뒤쪽으로 짧게 구사하면서 이소영 선수도 수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절묘한 페인트를 놓고 있는 김연경. 자, 정관장의 메가 선수가 때렸을 때 6번 쪽 코스는 좀 피해서 좀 각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환 수면속 수업을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강타! 이소영! 자, 블로킹의 상대의 높이를 보고 잘 활용을 했던 여명수 세트입니다. 네. 따라가고 있는 정관장. 노란이 어려운 리시브를 해냈고 4번 자리 투블록 상황 길고 핀 득점.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의 서브, 시즌 서브 10개 있습니다. 레이나! 서브 득점! 이소영! 어, 6번에 있던 레이나가 5번에 있는 김연경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가 역동작이 됐어요? 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 미스예요. 네. 마음이 급했어요. 아... 자, 그러다 보니까 볼의 어떤 그 궤적을 제대로 못 읽은 거죠. 그렇군요. 이번엔 6번 자리 짧게 왼쪽으로 시간차! 김연경! 스코어는 7대 5. 네, 좋은 공격수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수비수까지 다 보이는데 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상대의 어떤 블로킹 위치. 예. 자, 그 상황에 따라 포스가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시간차는 모마와 함께 공동 4위의 김현경. 짧게 하고드는 타임어택. 네. 자, 범실 없이 빠르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네. 야, 이게 뭐 순간순간 약간은 그 범실성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주네요. 그렇죠. 염혜선 세터 역시 시간차 패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진의 선 김연아이 받고 투스텝 이동 이원정 왼쪽 김연경 대각으로 돌립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염혜선 볼이 뒤로 빠졌어요. 푸싱 앞에서 디그 약간 거친 볼 푸싱 아무도 없는 곳에 떨굽니다. 정호영 정호영 선수 뭐 경기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미 많이 성장했지만 이런 보는 눈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 코트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볍게 밀어넣는 정호영 7대 7 동점 박은진 브레이나 이원정 백실을 줍니다. 밀로우의 드롭 연타 그러면서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짧게 넘겼어요. 김연경 이원정 다시 빅오픈 강타 볼은 넘어갑니다. 사이드라인 근처 앞뒤로 가는군요. 김연경 오! 자 지금 다칠 뻔했어요. 자,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자 김연경 선수 예 다행입니다. 스코어 8대 7 정관장이 역전했습니다. 회전입니다. 조금 전 김연경 선수가 4번 자리에서 공격을 할 때 좀 거친 볼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쯤에 다칠 뻔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호흡이 네. 좀 맞지 않으면서 좀 넘어졌는데 예. 어, 경기를 딱 시작할 때 그 이원정 선수의 페이스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자, 하지만 뭐 경기 중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본인의 어떤 리듬을 좀 빠르게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던 상황 이제 역전에 성공한 정관장. 자, 정관장 선수는 어,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보면 네. 선수들이 볼을 그 수비할 때 어떤 집중력 예.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정관장의 팀 케미스트리 가운데 최고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못 받을 볼도 받는 것이 네. 선수들이 어떤 그 몸빼구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그렇죠. 흥국생명 세터 김다솔이 들어왔습니다. 레이나가 받고 김다솔 이번에 김연경에게 줍니다. 블로킹 커버 연해서 왼쪽 킹덤 지하 앞에서 끌어줍니다. 원스텝 오픈 푸시 김연경 지금도 보시면 메가 선수가 그 김연경 선수의 손이 딱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뒤쪽으로 또 길게 뽑아냈어요. 어, 그렇습니다.
참 이런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요. 참 영리합니다. 네. 8대 8 동점. 김연경의 서브. 100대 맞고 필절됩니다. 짧게 이석공 득점 좋아요. 하마터면 아웃되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정호영 선수가 본인의 얼굴을 좀 가리는 그런 모션이 나왔는데 네. 본인도 깜짝 놀랐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뻔했던 상황. 정호영 9대 8 연승. 공 던지면서 어렵게 살렸습니다. 왼쪽 레이나의 강타 그렇습니다. 네. 레이나 도커크. 결국 이 레이나 선수가 리시브에 지금 발목이 묶여서 공격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훨씬 더 전체적인 분위기 밸런스가 좋을 수 있는 흥국 생명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김연경 선수가 정말 어려운 리시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미순 세트가 그 서브가 상당히 빨랐죠. 네. 1번 자리 노란 이소연 연결 라이프 존이 스파이크 블로킹커버 김연경 골 밑에서 셋업 빙거픈 강타 블로킹 윌러우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고이진 감독이 아무래도 6라운드 들어서 특히 오늘 흥국생명을 상대로는 블로킹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윌러우 선수의 어떤 성공률이 좋은데 그걸 잘 마크한 지하 선수입니다. 네. 10대 9 선수 한 점차 지오바는 1라운드 김혜란 김다솔 딱 지오합니다. 윌러우 정확합니다. 결국은 뭐 리시브가 잘 됐을 때 속공을 어느 정도 맞췄다가 뿌려주는 것이랑 아니면 이단성으로 그냥 바로 뿌려주는 것 좀 다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사이 공간이 잘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와 윌로우 존슨. 사실 윌로우 선수의 이런 적극성과 투쟁심이 동료들을 살아들게 만들거든요. 예. 한선장의 베게 공격 범실입니다. 자 조금 더 빨리 떠줘야 돼요. 네. 세터가 일단 불안하잖아요. 자 현재까지는 염혜순 세터가 가운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조금 보다 더 좀 좋은 경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브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11대 10 제약전에 성공한 흥국생명. 블록. 지하 연하선 왼쪽 이소연 페인트 쿨 블로킹 넘어갑니다. 오버핸드로 잡고 김연아의 연결 월스텝 레이나 강타 블로킹 반대쪽에서 언더핸드로 넘기는 윌로 노란 점프 패스 하이퍼텍 지하. 자 오늘 뭐 염혜선 세터가 지하 선수에게 후위 중앙 공격을 주는 것은 상당히 그 스피드하게 잘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 랠리가 끝날 뻔한 상황이 있었고 결국 이 랠리를 끝내는 선수는 어택한 뒤에 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지금 올려주기 때문에 상대 양쪽 사이드 블로커가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11대 11 동점 정호영 김연경 김다솔 왼쪽 빙거핀 강타 터치아웃 레이나. 자 레이나 선수가 조금씩 공격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레이나 선수의 리시브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아, 그 정도면 리시브 받기 바빠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리시브 효율은 45%. 노란 그래서 빙거핀 강타 메가. 지금 이거예요. 네. 제가 앞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는데 메가 선수가 그 6번 자리로 만약에 때린다면 네. 블로킹의 유효부력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 위치도 거기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각을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요. 네. 지금도 1번 윌로우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12대 12 메가 마트 레이나 김다솔 왼쪽으로 빌로크 김현경 변화선 인수를 합니다. 언더핸드 데이크 성공 김다솔의 언더핸드 연결 원스텝 팬케이크 연결 지하가 넘깁니다. 김현경이 받고 이번엔 시간차 디그 넘어갑니다. 김혜라 뒤로 연결 뒤로 달고 뛰는 김현경. 야 양팀 다 역시 오늘 뭐 최고의 빅미치 아니겠습니까? 네. 수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걸 큰 공격수들이 어떻게 끊어주느냐 이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랠리가 끝날 때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은 김현경이었습니다. 13대 12 오늘 12득점의 김현경 서브 2조 지하 변화선 짧게 이석공 디기 윌로우가 올렸어요. 김다솔이 때립니다. 오버핸드로 끊고 뒤로 연결 백백 어택 직선 디기
높게 띄워줍니다. 김연경 오픈 낙타 블루캡 박은진 13대 10점 동점. 자, 왼쪽에는 김다선 세터가 있기 때문에 박은진 선수가 미리 김연경 선수에게 와 있으면서 위치를 잘 잡아줬고요. 네. 아, 김연경 선수가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렇죠. 어택 커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어택 커버는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연경 리시브를 감당한 뒤에 페인트로 바꿉니다. 내가 이 디그 전에서 왼쪽 지하 빌거펜 몸을 던집니다. 이 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정관자 뭐 레이나 선수는 뭐 본인이 이제 받은 볼이 네. 상대였던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볼을 그 고이진 감독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나 선수가 어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고이진 감독은 깜짝 놀라서 자리를 비켜주긴 했어요. 네. 와, 지금 오늘 경기 1세트부터 불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이소연 김혜란 김다솔 가운데 시간차 페인트 헬테이크 떨어졌습니다. 플로우 터치. 자, 지금 뭐 김연경 선수가 페인트의 횟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페인트를 놓기도 하고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순간적인 어떤 페인트로 지금 부사가 되고 있고요. 예. 14대 14 동점. 김다솔의 선 1번자리 이서영 연하선 왼쪽 시간차 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지하를 살리는 뭐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지하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플레이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하 선수 관련해서는 김정환 코치가 1대1 맨투맨으로 붙으면서 타임아웃 때가 됐던 공격의 코스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계속 잡아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김다솔 백시로 갑니다. 윌로 길게 블록한 윌로우 존슨. 정말 이게 한 장씩 주고 받는데 네. 균형이 안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 팀 선수들의 랠리에 어떤 집중력이 상당하거든요. 맞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좋고 제 순간적인 어떤 세터들의 선택 이것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연경의 서브. 오늘 가장 많은 득점 김연경 16점째 100개 맞고 넘어갑니다. 서브에이스 김연경. 행운이 따랐던 서브 득점이죠. 그리고 다시 리드를 잡는 빅 스파이더스. 점수는 한 점차 충무체육관입니다. 역전의 재역전, 재재역전까지 2세트 확실하게 불이 붙었고 이곳 대전 충무체육관은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 정말 중계할 맛도 나고요. 그럼요. 선수들도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플레이를 할 때 네. 훨씬 더 그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클래스 김연경 선수의 이름에 걸맞게 김연경 선수의 팬클럽 여러분은 확실히 클래스가 남다른 내용을 보여주면서 김연경 선수의 생일까지 이렇게 크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클래스가 다르네요. 광고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14득점의 김연경 16대 15 이소영 왼쪽으로 지하의 빌거펜 볼은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지하의 공격 범실. 자, 골끝이 조금 더 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잠시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데 고이진 감독 또한 아니라고 고개를 한번 가로저었었거든요. 맞습니다. 17대 15 김연경 노란 전화선 안전 연결 스파이크 끊었습니다. 지하. 자, 사실 지금의 득점이 나지 않다면 조금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걸 그렇죠. 일단 끊어준 지하 선수고요. 네. 흥국생명이 최근 어떤 경기력이 좋을 때 이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김연경 선수가 그 서브 득점한 게 첫 득점이었어요. 네. 염현선의 서브. 오늘 지하의 공격 점유율 10% 아주 짧게 흔들었습니다. 다이렉트로 처리! 맹가! 승부는 다시 원점! 네. 자, 짧은 서브가 잘 구사됐고 네. 두 명의 선수가 콜사인을 반드시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염혜선 선수의 서브가 아주 매서워요. 네. 네, 정호영과 맹가가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호영의 오픈 득점이었고요. 변호선의 서브 이어집니다. 5번 자리 김혜란 윌로우 오픈버 연타로 처리합니다. 공을 던지는 이소영 그리고 왼쪽 지하 큰강타 맞고 살렸어요. 넘어갑니다. 최우서 점프 패스 넥시로 뱅가 역전에 성공하는 정관장. 이런 좋은 수비 하나의 어떤 득점이 선수들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타임아웃. ULA UL Navy Intent You get about sold out UA Base Short Area 짧은 거 어디야 봐줘. Call for opposite to be faster. 빨리 돌릴 때 좀 빠르게 올려줘. 오케이? Quickly deep middle player is good. 빨리 생명이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오늘 뭐 2세트 같은 경우는 이 정관장의 염혜선 세터가 길이 조절을 하면서 레이나 선수 상당히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이 아분단자 감독이 위치를 좀 정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 네. 3연속 득점 16, 17, 18 득점의 정관장 그 직전엔 흥국생명의 3연속 득점이 나온 바 있습니다. 18대 17 염혜선 3연속 서브 아주 낮게 비행합니다. 김다솔 백시로 윌로 디기 정호영의 연결 원스텝 가 블로킹 커버 김혜란 라이트 처리 오프 스파이크 달려갑니다. 이소영이 잡고 그다음에서 왼쪽을 뿌려줍니다. 지하의 강타 김혜란 디기 코트 밖에서 레이나가 올립니다. 윌로 대각밖에 없어 오! 안테나 터치 너무 길었죠. 네. 아 흥국생명에게 연속 실점. 지금의 이 상황은 상당히 아픈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세트도 그랬지만 지금 이 후반부의 어떤 집중력은 네. 정관장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7 9점 차. 연회선. 1번 자리 흔들었어요. 김다솔 뒤에서 링거팬 블록아웃. 윌로우 존슨. 지금 이렇게 연속 득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네. 일단 정관장의 염혜선 세터가 서브 공략이 좋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위기가 왔는데 그걸 지금 윌로우 선수가 지금 블로킹을 이용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포인트하는 윌로우. 18대 19. 흥국생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수지. 이소영. 펄펄거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지하.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김수지. 김다솔 앞을 보고 줍니다. 투심으로 처리했어요. 찬스볼 점프 패스 뒤에 메가 김다솔 뒤에 그리고 라이트 전위에서 윌로우 페인트 하나 떴습니다. 그러면 정보영이 때립니다. 꽂힙니다. 아, 결국 뭐 흥국생명 쪽에서는 분명히 반격을 해서 득점 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여러 차례 왔는데 네. 그게 호흡이 좀 안 맞으면서 득점 못 챙겼고요. 자, 정관장이 이걸 또 가운데서 득점을 해주네요. 다시 타임아웃을 부르는 아본단자 감독입니다. We throw out 80% of the ball after defense. Anyone setting? First of all defense. One. Anyone setting? Then put the ball close to the net. And I know it's difficult, but wait, fine. And work stronger on the ball. Deep like that. It's deep free ball. But hey, center, we have to use the leg. Needle. One here, nice. 왔어요. 얘기한 대로 지금 아문단자 감독의 전체적인 그 30초의 포인트는 연결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분명히 디그는 되고 있고 그것을 공격수에게 좀 잘 연결해서 그걸 득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게 볼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한 그 플레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2세트 들어서 양 팀의 세트 성공 개수는 13개씩 같은데 점수는 2점 차예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장소연 위원 말씀대로 연결 과정에서의 거친 연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의 서브 5번 자리 직선 김다솔 백시로 갑니다. 윌로 공격 폼실 나가나요? 21대 18 석점차 조금씩 벌어집니다. 자 일단 뭐 레이나 선수는 리시브에 굉장히 지금 많은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공격이 윌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윌로 선수의 어떤 범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지하의 서브 네트에 꽂힙니다. 서브 범칙.
다시 센터를 이원정으로 바꿔주는 아본단자 감독입니다. 정관장과는 달리 흥국생명은 오늘 센터 인아웃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아웃 6번짜리 왼쪽으로 흥국생명 서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네. 이서영 선수가 아주 재치 있게 처리를 해주네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비석공보다는 그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올라타자마자 네. 볼을 때렸으니까요. 또 반면에 이렇게 되면 상대의 미들 블로커가 완벽하게 손이 들어오기 전에 때려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요. 점수는 석점차. 역시 어려울 때 해주고 있는 이소영이었고 김세인의 서브. 세이준 서브의 상승입니다. 김현경. 이원정 뒤에서 라이브 어택. 라인아웃죠. 윌로. 윌로 잘 때렸어요. 예. 네. 전혀 뭐 수비가 없는 코스고 타점도 잘 잡혀 있었고요. 라이트 후위 공격에서 볼을 때릴 때 가장 먼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 윌러 선수가 짧은 각을 내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네. 오늘은 좀 길게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포인트한 윌로 존슨. 서브는 박수현. 레이나가 빠졌습니다. 20대 22. 서브가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수현 선수 연속 득점이 많아요. 흔들었죠? 왼쪽 갑니다. 이소영. 스파이크. 몸을 천천히 김현한. 박수현 연결. 원스텝. 김현경. 노란 티그. 넘어갑니다. 점프 패스 뒤에서 네버 탭. 티그 치아. 그러면서 백패스. 메가와티. 블록카. 맞고 나가네요. 메가. 네. 득점 나면 큰일 나겠어요. 예. 등짝을 많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귀중한 득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같이 더 흥을 내는 거고요. 그렇죠. 아쉬움이 남는 김현경. 지금 사이드라인에서 살짝 벗어났거든요. 맞습니다. 23대 20. 점수는 석점차. 메가의 서브. 김혜라. 원스텝 이동 이원정 왼쪽. 그리고 큰 강타! 김현경! 따라갑니다. 흥국생명. 그러니까 1세트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에요. 네. 김연경 선수가 20점 이후에 이제 전위 쪽에 있을 때 따라가는 네. 양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2세트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위로 때리고 있는 네. 김연경. 그러니까 최대한 김연경 선수가 잘 때릴 수 있는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21대 23. 이주아. 백태 타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백어택. 내가 뭐 던집니다. 살렸고 뒤로 연결. 백어택. 윌로. 아, 무엇보다도 저는 이주아 선수가 이걸 수비를 해주네요. 예, 타임아웃 정관자. 나기, 나기. 가라. 지아, 리시버 먼저 준비해야 돼, 리시버. 다들, 자, 앞에 전에도 네트 맞는 거. 그러니까 메가는 오늘 빨리 이걸 느껴야 돼. 지금 타이밍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치는지 아니면 각도를 내든지 뭔가 바뀌어야지. 생각해봐. 선해! 자, 지금 뭐 고이진 감독이 메가 선수에게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빠르게 좀 이용해 줄 필요 있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블로킹을 맡고 이주아 선수가 그 본인의 생각했던 어떤 그런 리듬이 아니었는데 그걸 수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에 화답하는 윌로우 존슨의 후위 득점. 오늘 윌로우 선수의 엄청난 전투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2대 23. 속공도 괜찮고요. 예, 짧게 흔들었어요. 백어택. 메가 길게 블록아웃. 조금 전 작전 시간 때 메가 선수에게 고이진 감독이 타이밍 내지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빨리 때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된 겁니다. 라이트 백어택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24대 22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1세트를 끝냈던 이소영의 서브. 5번짜리 짧게 흔들었습니다. 전리선 밀고 들어갑니다. 멈칫하다 박수현 연결. 오픈 강타 김현경. 점수는 한 점차. 리시브가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네. 일단 뭐 김현경 선수에게 아주 평범한 볼이 자꾸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레니를 보다가 고진 네. 감독이 이 강 교체 한번 얘기를 했었고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정관장 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자, 아무래도 뭐 그 전에 두 명의 선수가 같이 겹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네? 네트 상단에서 박은진 선수가 밀고 들어간 상황이 있었고요. 네트 위로 볼이 붙을 때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여기죠? 그렇죠. 오, 여기에서 야. 네. 이원정 판독 결과 넷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네. 이원정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었습니다. 결국 2세트를 25-22로 끝내는 정관장입니다. 자, 고이진 감독 1점 이상의 득점을 챙겼습니다. 이거는 세트를 따내는 비디오 판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수들도 먼지 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가는 정관장입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양팀 6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에서 양팀의 팽팽한 시속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1세트 정관장의 승리였는데요. 강한 서브로 상대를 흔들면서 분위기를 뺏어왔습니다. 특히 평소 상대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지아 선수가 오늘은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김혜란 선수까지 출전을 시키면서 완전체로 맞서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역시나 팀의 에이스인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윌로우 선수까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거센 추격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정관장이 2세트마저도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 시즌 가장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관장인데요. 오늘 흥국생명마저도 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죠. 다시 중계석 나와주세요. 김세현 아나운서의 V 리포팅인데 정관장의 마스코트 레드파와 완전히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게요. 귀는 뭐 김세현 아나운서한테 있는데 네. 눈을 자꾸 레드파한테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레드파가 아주 네. 장난기가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2세트 고이진 감독의 결정적인 비디오 판독 결국 세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 다들 놀랐어요. 네. 뭐 고이진 감독이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그래요. 뭐 경기 당연히 뭐 집중해서 보는데 네. 이런 1점을 끌어냈을 때 그 시너지가 그렇죠. 선수들에게 훨씬 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예. 정우영 선수가 축하의 예, 등짝 스매싱을 맞습니다. 예, 한방 선사했어요. 사실 고이진 감독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리는 겸손하게 도전자 입장에서 오늘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그 팀의 분위기를 조금은 누르면서 네. 긍정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팀이 만났을 때 4승 1패. 압도적인 우세 흥국생명이지만 오늘 경기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트마다 후반부에 어떤 이기는 부분은 네. 정관장이 지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3세트로 갑니다. 1번 서버 김연경 흔들었고 언더핸드 연결 투스텝 스파이크. 볼은 길게 벗어났나요? 아웃입니다. 네. 지하의 공격 범실. 자, 고민에 빠진 고이진 감독인데 확인을 하는군요. 타점이 좀 높게 잡혔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웃이라고 이어지면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아웃이었습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보시죠. 앞에는 윌로우와 김수지. 오. 윌로우 선수의 오른손. 오른손 중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네. 판독 결과 터치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결국 윌로우 선수의 오른손 중지가 팔을 떨렸잖아요. 네. 예. 사실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초반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첫 그거였는데 3세트 첫 랠리였어요. 맞습니다. 아, 그걸 끌어내네요. 네. 고유진 감독의 오늘 매누는 정확합니다. 1대0 여면선의 서브 레이나가 받고 이원정 에이서권 페인트 떨어집니다. 김수지. 네. 자, 한국 생명은 좀 어떤 점을 다잡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1세트, 2세트에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 세트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특히 연결이 불안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후반부의 어떤 집중력 발휘가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터 포지션에서의 불안정한 패스도 아쉬운 대목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김수지의 서브. 언더핸드로 받고 연해서 이석경 끌었습니다. 정호영. 2대1. 뭐 2세트부터 이 염혜선 세터가 정호영 선수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성공률도 지금 70% 이상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홍구 선수님이 지하 선수를 좀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시브가 너무 잘 돼요. 예. 사실 지하 선수의 시즌 리시브 점유율이 30.6%거든요. 네. 네트에 걸리는 범실. 그러니까 이 리시브를 받고 공격하는 선수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네. 일단 리시브가 잘 되면 공격까지 잘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조금 흥국생명이 건드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윌로우 예. 존슨 자 흔듭니다. 왼쪽으로 스텝 끌어서 소영 꽂힙니다. 또 때려주네요. 예. 1차적으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이걸 이성훈 선수가 끊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사이드 앞 배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리시브가 흔들린 뒤에 이성훈 선수가 스텝을 끌어가면서 맞춰갔어요. 맞습니다. 네. 3대2 정호영 높게 떠서 들어갑니다. 이원정 라이트 밸런스 윌로우 연연선을 딜기 지하 높게 뿌렸고 이번엔 분선으로 짧게 넘겼습니다. 점프 패스 백어턴 윌로우 라인아죠. 안쪽이죠. 네. 아, 어려운 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윌로우 선수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때리고는 있는데 네. 자, 코스 자체는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그 후반부의 어떤 범실 없이 가야 됩니다. 안쪽 스윙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연어선 백신으로 갑니다. 백가 딜그 성공. 다이렉트 킬 득점. 박윤진 랠리 끝냅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네요. 네. 코트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도 정관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장이 계속 또 경기가 좀 잘 안 됐을 때 발목을 잡았던 것이 범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상대보다 범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꽂힙니다. 짧게 이성범이 좋아. 네. 4대4 동점. 자, 이전에 김수지 선수의 페인트 속공 네. 그리고 이주아 선수 이렇게 지금 가운데 쪽에서 득점이 나온다는 것은 이 가운데를 지금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시브가 6번 쪽에서 길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원정 세터는 적극적으로 가운데를 풀거든요. 네, 초반에 풀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를 나중에 풀겠죠. 그렇습니다. 이주아 짧은 서브를 흔들었습니다. 이석공 레이나 뒤에게 김현경 후선으로 넘깁니다. 애매하게 떴어요. 넘기는군요. 찬스볼 흥구. 원스텝 김현경 푸시 살았습니다. 김수지가 받고 이번에 김현경 페인트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자, 바로 전환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상대도 지금 페인트 수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앞뒤 좌우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또 역으로 좀 반대로 페인트를 구사한 김현경 선수입니다. 김현경 선수의 페인트는 마치 테니스에서 상대 선수 단식을 칠 때 네? 길게 보냈다가 당겼다가 계속 마음대로 흔들고 있어요. 아, 밀당을 제대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5대4 한 점차 언더핸드로 봤는데 흔들립니다. 라이트 메가 연타 높게 띄웠고 코트 밖에서 이주아 연결 윌로우 선수에게 넘깁니다. 찬스볼 정관장 염혜선 선택 가운데 타이프로 갑니다. 어택하는 노란 연속 백어택 때리지 못했고 그냥 넘겼습니다. 백어택 윌로우가 보여주네요. 이때 후위 공격자 반칙 네. 라인을 밟았습니다.
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쭉쭉 끊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흐름이 안 이어지는 거죠. 사실 윌로우 선수의 마지막 스텝 디딤밥의 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오픈도 아니고 완전한 클로즈드도 아닌 약간은 열리고 약간은 닫혀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동점 아주 짧게 들어갑니다. 언더핸드 연결 원스텝 김현경 한타 라인을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자, 한국생명은 범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1세트, 2세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초반부터 범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범실 3개째 나오고 있는 한국생명. 김혜라, 이원정, 필거품 갑니다. 디그2회 연결, 지하강타 끌었습니다. 연속 득점, 정관장! 아, 유기적으로 약속한 대로 지금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로킹을 어느로 어느 쪽을 잡겠다. 그러면 수비는 어디로 들어와라.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7대 5. 점수는 두 점. 이소영 브레이너. 많이 움직인 뒤에 왼쪽으로 김현경 각타 살렸습니다. 넘깁니다. 김현경이 받고 이번엔 A속공 높이 날아졌어요. 푸싱으로 처리. 앞에서 끊습니다. 김현한 백어택 준비. 블로우 어택커버 됩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원스텝 오픈 페인트 딩크. 최우서 지하 스파이크 밀로우 디그 2회 왼쪽으로 갑니다. 김현경 짧게 넘겼어요. 강은진 연에서 이거 분강타 가장 긴 랠리 이어집니다. 김현경 분강타 어택 커버 다시 갑니다. 때릴 듯하다가 넘겼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지하의 페인트 펜텍 연결 김현아 넘깁니다. 자, 엄청난 랠리죠. 그리고 왼쪽에서 브로프 끝나지 않습니다. 전이 싸움 밀고 들어가다 넘깁니다. 김혜란 김수지 멈칫하다가 레이나가 넘겼어요. 1번 자리 이소영 염혜선의 점프 패스 패스 페인트 김혜란 그리고 왼쪽 원스텝 간타. 어떤 판정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아, 가장 긴 랠리였어요. 네, 자, 문단자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네요.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아, 힘들죠. 아, 그럼요. 예. 메가 랠리인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가쁜 숨을 몰아내쉬고 있는 박은진. 홍국생명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오늘 뜨거운 열기.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쪽에서 볼까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였습니다. 김현경의 공격 범실이었고 스코어는 8대 5. 정관장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대전입니다. 지난 5라운드 최고의 성적 5승 1패 이후에 4연승을 노리고 있는 정관장과 5라운드 전승 끝에 7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생명. 하지만 오늘 경기 양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뭐 정관장이 제가 봤을 때는 수비의 그게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상대의 블로커가 두 명이 딱딱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 6, 7, 8, 4연속 득점의 정관장 이소영 연속 서브. 흥국생명은 이제 3세트 비디오 판도가 없습니다. 백어택으로 갑니다. 라인아쪽 그렇죠. 윌러 그 이전에 많이 안 사용했던 그 후위 중앙 공격인데요. 네. 이런 어떤 뭔가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큰 공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관장의 미들 블로커가 리딩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이원정의 서브 6대 8. 1번 전 이소영. 면에서는 왼쪽 시간차! 직선으로 뺍니다. 지하! 자, 반면에 지하 선수는 그 이단골이 올라갔을 때도 그랬지만 네.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된다면 계속해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죠. 시간차 부분 3위에 올라와 있는 지하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득점이에요. 맞습니다. 9대 6 수업 점차 박인진 레이나 흔들립니다. 언더핸드 연결
크로스탭 오픈스파이크 김현규 꽂아 때립니다. 네, 정확한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홍보생이 좀 어려운 것이 네. 일단 리시브가 안 되고 이단성이 계속 가는데 상대의 블로킹 미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격수의 어떤 부담이 지금 계속 가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7대 9 김현경의 서브. 이소영 연에서 역전 3점차 페인트 레이나이트 이길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탑 강탑 연타로 돌렸어요. 연에선 강호영의 푸시 득점.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지하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정호영 선수가 적절하게 페인트 또 이 시간차 부분에서 지금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타임아웃 흥국생명. 에이 We can lose this match. They are very good team. 근데 잘한단 말이야. 제가 잘하는 It's not the problem.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The problem is Conti. Don't try to go out from our start.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야. So, pressure in service has to be better. 좀 더 낮게 때리고. More distance. Take between forward and back. But counter-attack. We can't go 50% in the court. We have to wait. 좀 더 기다려봐.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분단자 감독이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어떤 지금 경기 흐름상 정관장이 굉장히 이기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흥국생명이 이 디그 이후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디그 이후에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레이나 이원정 개인 시간차 김수진 언더핸드로 받고 그래서 올려줍니다. 초스타워 스파이크 라이너 쪽 메가!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지금 1세트, 2세트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흥국생명 이대로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트의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1대 7 점수는 더 억점차 연회선 레이나 세터버를 왼쪽 왼쪽 빅업에 대각으로 돌렸습니다. 정원이 살리고 높은 볼 처리합니다. 한명으로 김현경 그리고 반칙 떨어졌어요. 연속 득점의 정관장. 자, 정관장이 정말 분위기를 타는 것이 예. 일단 뭐 수비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아, 이런 네. 경기력이라면 오늘 비단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도 상당히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리듬을 계속 끌고 가네요. 네. 12대 7 5점 차 염해서 1번 자리 김현경 2번점 뒤로 윌로웨크 이거페 그렇다. 자, 좀 분위기 살려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윌로우 선수도 때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지금 큰 모션을 취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현경의 리시브 이후에 2번점 백패스 길게 쳐내는 윌로우였습니다. 자, 특히 뭐 6라운드로 오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원정 선수 뒤에서 윌로우 선수 크게 커버를 하니까 이원정 선수가 탈출을 했어요. 언더핸드로 받고 이원정 다시 윌로우의 킬거펜 높게 떴습니다. 이소영 연에서 뒤로 멈칫 하다가 들어갑니다. 뒤에서 오바인드 디그 김현경 연경 레이나 오픈 강타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지하가 때립니다. 블로킹 윌로우와 이주아. 자, 블로킹 득점이 아주 많지 않은 지금 양 팀인데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아웃 청구하자. 일단 항상 지하도 리시브 전이라도 리시브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공격수들이 출발이 빠르면 안 된다 했잖아. 천천히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최대한 선수들에게 뭐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전에 이제 메가 선수가 공격할 때 보니까 본인이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 무릎을 한번 누르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션이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9대 12. 한국생명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은
지금 무엇보다도 좀 서브 공략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예리하게 흔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그전과는 좀 다르게 네. 아주 예리하진 않거든요. 김수재 서브. 1번짜리 도랑. 그래서 백시로 강타. 김현경 킥에 그리고 퀵업 펀치 휠로 든든하게 버티는 이소연. 가운데서 큰보 어택 커버. 도랑의 연결. 백스타이 이현경 펀치 스타 높게 떴습니다. 블레오가 맞고 김현경 연결. 레이나 오픈 강타. 퀵 성공. 지압. 연해서 일어나서 퀵업 펀치 칩니다. 왼쪽으로 줍니다. 레이나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김수지. 다시 오른쪽. 이번에 휠로 어택 커버. 이주아 레이나 강타로 때립니다. 네트 맞고 아웃입니다. 아 지금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창은 바로 흥국생명의 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방패가 계속 따라 붙으면서 상대의 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범실이 나왔네요. 예. 오늘 정말 긴 랠리를 여러 번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13대 9 지오바나 밀라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10대 13. 오늘 정관장이 흥국생명을 잡고 4연승을 달리면 이번 시즌 정관장의 팀 최다 연승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경기. 10대 13 윌 흔들었습니다. 언더핸드 연결 왼쪽 앞에는 턱턱 높게 떴고 반격 기회 이원정 짧게 속공 득점. 아. 이주아 자, 살짝 낮았어요. 네. 자 지금처럼 지금 유오브루킹이 되고 이 반격 과정에서 득점을 좀 챙겨야 되는 흥국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속공 높이가 많이 낮았죠. 네. 좀 자신 있게 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무 조심조심하면 플레이 자체가 소심해져요. 예. 또 과감하게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11대 13 윌로우 로스 노란 연에서 왼쪽으로 이선 1대 1 상황 잡았어요. 왼쪽 레이나가 때립니다. 어택 잡았어요. 블로킹 맥아. 야 레이나 선수의 코스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네. 아 레이나 선수가 후반부에 정말 흥국생명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은 다름 아닌 오늘 블로킹에서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습니다. 14대 11 수업점 차 김현경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레이나 오픈 스팟 블로킹 커버 이소영 점프 패스 지하에 빼고 택팀점 15대 11 정관장. 자, 아무래도 뭐 리시브가 안 됐을 때 큰 공격으로 레이나 선수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득점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흥국생명이고요. 네. 반면에 이 디그 이후의 공격에서 이 지하와 염혜선 선수 간의 호흡이 너무 좋네요. 예. 특히나 지하 선수가 어택맨 뒤에서 때렸을 때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원정 센터에게 따로 얘기를 해주는 아본다자 감독이에요. 그리고 다시 센터는 김다솔. 정호영에서 레이나 김다솔 빅업해 약간 빗맞았는데 길게 네. 터치아웃. 자 오히려 그러면서 좀 네. 득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자 이 레이나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좀 살아나야지만 조금 더 흥국생명이 좀 좋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20% 되거든요. 맞습니다. 레이나 빠지고 박수현 선수입니다. 특히 박수현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박수현 선수가 서브로 교차할 때는 김연경 선수가 전위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득점 많이 챙겨야 됩니다. 박수현의 서브 흔들었습니다. 염혜선 뒤로 빅어펜 오버핸드 뒤로 김혜란 넘어갑니다. 라이트 전위에서 무섭군요. 하지만 공격자 범실 네. 안테나 터치. 자 지금 정관장은 리드를 하고 있지만 네. 점수를 정말 잘 아껴가면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 흥국생명은 이 박수현 선수가 일단 상당히 지금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앞서가는 팀 감독은 볼 아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13대 15 박수현 지아 불안한 리시브 뒤에 라이트바이거 대기어타 찬스볼 김다솔 엮어서 왼쪽 처리합니다. 팬케이크 연결 원스텝 이소영 강타 탱커버치야 박현진 뒤로 줍니다. 내가 붙은 걸 반대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걸 처리하는군요. 연속 이거 평강타 돌은 잠깐 나가나요?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자, 일단 구희진 감독 네 비디오 판독 요청하네요. 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원심은 아웃이었습니다. 정관장팀에서 블로커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블록 터치였는지 아니면 원심 그대로 메가의 공격 범실이었는지.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김현경 오른손 새끼손가락. 판독 결과 터치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메가와트의 득점이었습니다. 점수는 16-13. 정관장이 수업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아, 고희진 감독의 오늘 비디오 판독 성공률은 100%예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결정적인 그 2세트 마무리 짓는 네. 그 비디오 판독. 그게 정말 압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잡아내고 있는 고희진 감독입니다. 이 정관장의 모든 그 득점 중에 네. 한 3점 정도는 볼 텐데요. 조금 전에도 비디오 판독 성공하면서 16-13 석점을 앞서가는 정관장. 이제 메가와티 후위에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솔 김혜란 비거펜 딜게 넘어갑니다. 김혜란 이번에 비석공 어택 커버. 아, 줄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강타로 갑니다. 아~ 터치아웃 김현경. 야, 정말 그럼, 거친 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현경 선수가 1번 쪽을 때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 그 순간순간 그 득점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은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결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공격 준비 스텝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제자리에서 떴던 김현경 14-16 2주와 6번 자리 제아의 목적타 속공으로 합니다. 라인을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점수는 한 점차. 아, 지금 현재 이렇게 간격이 좁혀진 거는 정관장 선수들이 어떤 범실이거든요. 네. 오늘 2세트까지만 해도 범실 관리가 잘 되던 정관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점수는 한 점차 이주아의 서브. 오, 서브 범실. 아, 이건 너무 아쉽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도 지금 범실을 했고 저 우리의 어떤 흐름을 좀 타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아, 너무 아쉬운 범실입니다. 오늘 흥국생명의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네. 17-15 박수현 벌컥 하면서 봤습니다. 왼쪽 원스텝 김현경 강타 넘어갑니다. 김현은 잡고 김다솔 왼쪽에서 흘러가는 볼 푸싱으로 갑니다. 김현경. 자, 일단 강하게 때렸을 때 어떤 그 블로킹 뒤쪽의 코스는 네. 정관장 선수들이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현경 선수가 워낙 또 시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페인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네요. 예. 이소영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6-17 점수는 한 점차. 김미연의 서브. 시즌 서비스 12개, 범실 17개. 5번 자리 치아 연하선 오픈으로 갑니다. 볼은 자, 지금도 나가나요? 어떤 판정? 터치나 범실을 선언하는군요. 터치나 범실. 네. 윌로우 선수와 김수 선수가 뜰 때 팔꿈치 났어요. 네. 골데드 되기 전에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정관장도 범실이 네. 좀 있었는데 홍역생님도 같이 나와서는 그렇죠. 이 점수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사실 조금 전에 지하의 공격 범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박윤진의 서브. 박수현 원스텝 이동 왼쪽으로 김현경 끌었습니다. 그렇죠. 네. 17-18. 자, 최대한 타점을 잡아서 5번과 6번 사이에 길게 때려내고 있고요. 네. 아, 김현경 선수가 지금 이단성 공격도 많이 때리고 있고
두 명의 블로킹이 딱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42.5%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위로 올라가는 박수현이 빠지고 레이나가 들어왔고요. 서브는 김연경. 점수 한 점 차입니다. 지하 흔들립니다. 연회선 가운데에서 볼. 김혜란 디그 동점 기회 뒤로 오픈 스파이크. 이소영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노란의 연결 달려갑니다. 지하 어택커버 직접. 이번에 다시 원스텝 블록 푸싱. 어택커버 정호영 뒤로 줍니다. 때릴 수 없는 볼이 됐어요. 짧게 넘겨 골에 나가봤습니다. 이원정 볼이 잠깐 뜨는군요. 여기서 백어택 메가 메가. 자, 이 과정이 오기까지 이소영 선수의 그 6번 그 위치에서 디그. 자, 이게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자, 이습이죠. 그렇죠. 대단하네요. 자, 지금 아본단자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쓰고 싶어도 비디오 판독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19-17. 네,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두 점차. 참 이소영 선수가 5번, 6번 쪽에서 그 수비가 팀에게는 엄청난 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를 참 잘하는 거예요. 네.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그렇죠. 그런 걸 잘 잘하고 있습니다. 연한선의 서브 5번 자리. 레시브 흔드는 뒤에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연타 최연소 디그 점프 패스 백시드 대각으로 돌렸습니다. 김현경이 살렸고 김수재 연결 원스텝 길게 갑니다. 이소영 다시 디그 연한선 1번 픽선 샷. 뭐 전체적으로 일단 윌러 선수에게 갔을 때는 유어브루킹이 잘 되고 네. 그러면서 디그 이후에 공격 횟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의 어머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I repeat again. Yes. We spike only straight. They continue. That and it. That and it. We didn't change nothing. So lose like this or lose because we try. We can. We can then. I won. We did not have this. 아무래도 이 왼쪽의 한 축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윌로우 선수에게 전이 갔을 때 그쪽으로 좀 많이 블루킹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상대 유어 블루킹을 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른 사이드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7 점수는 적점차. 위기에 빠져 있는 흥국생명. 연회선의 연속 서브.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살렸고 뒤로 연결. 백시 강타. 공 던지는 이소영. 다시 수비. 그리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길게. 어떤 표정인가요? 3선심, 4선심은 터치아웃 시그널이었는데 주심은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비디오 판독하겠죠? 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정관장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아웃이었습니다. 자, 오픈볼 이렇게 됐어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오늘 비디오 판독 성공률 100%. 그리고 용동국 3선심과 문혁 4선심이 정말 정확한 시그널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는 족족 맞아떨어지고 있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21-17 넉점차. 연회선 라인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인이다라는 어필을 하는 선수들인데 네. 다시 인아웃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인이면은 돗자리 펴야 됩니다. 정관장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아웃이었습니다. 볼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아, 네. 예. 돋보기를 대서 보시죠. 자, 빠르게 나오겠네요. 네. 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가 여기에서 깨졌어요? 그러네요. 네. 뭐 고유진 감독 입장에서는 네. 한번 해볼 만큼 예리하게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네. 끝까지 전광판을 바라보다가 예. 사이드라인 안쪽 선이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팀 모두 3세트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 18대 21 수업점차 김수지 짧은 수업에 런던드로 연결 투스텝 한강타 공격 범실치야 네. 점수는 두 점차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조금 미팅이 좀 맞지 않은 범실성의 그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지하 선수가 지금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고희진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쟤네는 서브를 지금 반대로 때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하라 했잖아. 리시버 먼저 그 다음에 상대 서버가 날카로 들어오면 연결을 준비 잘해야 돼. 연결하는데 막 타이밍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카바 알지 알지. 자, 오늘 뭐 정관장의 페이스를 봤을 때는 어지간히 상대의 서브가 좋지 좋더라도 좀 잘 견디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3세트를 이기면 큰 대열을 낚는 그런 위치에 그렇죠.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이 점수에는 상당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한국생명은 정말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기회가 네.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수는 두 점차 충분히 엎을 수 있는 흥국생명 김수지 연속 서비스 1번 자리 안정철을 줍니다. 왼쪽 빅어펜 김현경 디에게 이제 반격으로 갑니다. 오픈 스파이크 디에게 연회선 다시 왼쪽 많이 길었어요. 마중 나오는 레이나 이번에 배치로 빌로의 강타 뒤에는 이소영이 있습니다. 메가 블럭 높게 떴고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원정 빌로 랠리 이어집니다. 영현선 왼쪽 치아 김현경 다시 수비 성공. 그리고 레이나 오픈볼 네트마크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 계속해서 지금 랠리가 되고 있는데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의 범실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아픕니다. 네, 많이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레이나 선수가 깊은 대각을 내더라도 네. 지하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들이 따라오는 쪽 그쪽에 짧은 페인트를 한번 구사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그런 플레이를 김현경 선수가 가장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수비 위치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흔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22대 19 김세희 레이나 리시브 흔들렸고 뒤로 줍니다. 붙은 볼 블록카 지금의 이 블로킹은 상당히 좀 커 보이네요. 그렇죠. 자, 볼도 좀 많이 붙었고 그런 경우에는 윌로우 선수가 좀 리바운드 플레이가 좀 필요했고요. 이소영의 쐐기를 받는 네. 블로킹. 자, 윌로우 선수를 적극적으로 유효 블로킹하고 지금은 득점까지 블로킹했습니다. 김세인의 연속 서브 이번에 짧게. 이원정 윌로우의 필거크 강타. 김세인 티그 달려갑니다. 최우석 잡을 수 없습니다. 윌로우의 득점.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빨리 때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윌러 선수가 공격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예. 상대의 블로킹이 지금 유효블로킹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의 어떤 기분이라나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네. 20대 23. 지금부터는 강력한 서브가 필요합니다. 윌러. 1번 자리 획득했습니다. 서브! 윌로우 존슨 그리고 두 점차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정말 어지간히 때려도 잘 견뎠던 정관장인데 네. 아 윌로우 선수의 이 서브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와, 1번 자리 지하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가장 예리한 서브를 보여주는 윌로우 존슨입니다. 자, 빠르기도 했고 낙차가 깊었고요. 그렇죠. 연속 서브 윌로우 21대 23 목적타 밀었어요. 푸쉬 연속 득점 이제는 한 점차 야 1세트 2세트 동일하게 지금의 점수가 또 왔어요. 네. 야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가장 예리한 서브를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3세트 몰라요. 3연속 서브 윌러 지하 연에서 백시버 합니다. 메가와 킥
자, 동점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거친 연결, 레이나. 오픈볼, 이소영 디에게. 여기서 백어택, 치아. 라인 안쪽에 얹힙니다. 정관장의 흥국생명 상대. 승점 3점 매치 포인트. 아, 오늘 경기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자, 그걸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바로 그 많은 옵션 가운데 네. 지하의 후위 공격 옵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24대 22 정호영. 길게 밀어넣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고 연타 전성골 5번 자리 디그 넘어갑니다. 레이나가 잡고 이원석 뒤로 백어택 한타 여러 자리 디그 끝내러 갑니다. 메가와트 좋습니다. 그렇게 연결 원스텝 이소영 직선 쪽에 디그 이원정 레이나 푸싱 더듬다가 볼을 살렸고 넘깁니다. 뒷공간 키베라 점프 패스 백어택 윌로 나은정이에요. 한점차 나 경기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듀스를 만약에 흥국생명이 만들게 되면 정말 경기의 결과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사실 조금 전부터 정관장의 홈밴드는 전원 기립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몰라요. 이분들이 다 앉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나의 수업을 흔들립니다. 높게 뛰어놓고 지하의 백어택 공격 펀치. 경기는 듀스로 갑니다. 결국은 그 리드를 하고 있는 팀이 따라오는 팀이 압박을 하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되려 흥국생명의 550명의 원정 팬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바인드로 잡고 연에서 뒤로 오버풀 푸싱 앞에서 끊습니다. 김혜란 왼쪽 김현경 푸싱 아웃되는군요. 네. 공격 범실. 자, 순간적으로 잘 뺐던 메가 선수고 아, 결국은 흥국생명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연결 정말 중요하겠네요. 메가는 손을 내렸어요. 네. 정관장의 매치 포인트. 염에서 빠지고 전현의 한승희가 들어갑니다. 자, 이 카드가 또 적중할지 봐야겠어요. 그리고 메가와트의 서브. 길게 꽂힙니다. 이원정 왼쪽 시간차 김혜교 두 번째 듀스. 자, 뭐 고이진 감독도 당연히 김연경 선수가 때릴 것을 확신하고 한성희 선수의 쪽으로 블로킹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김연경의 네. 두 눈에는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타점을 잡아서 길게 때려냈습니다. 25대 25 고이진 감독과 아본단차 감독 이주환 서브 6번 자리 가면서 뒤로줍니다. 레이나의 디그 높게 떴고 공점을 닿지 않은 채 본인 플레이. 이번에 백어택 치아 샷업 역전 흥국생명. 아, 그렇게 성공률이 좋았던 것은 아주 결정적인 때 김수지 선수가 오면서 막아내네요. 오늘 지하의 이 중앙 후위 공격은 믿고 쓰는 버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버튼을 스위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흥국생명. 흥국생명의 세트포인트 세터머리 위로 역전의 픽업해 다시 눌러탱 이 경기를 깨줄 수 없는 흥국생명 이제 승부를 4세트로 가져갑니다. 아, 결국은 뭔가 반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반전이 결국은 서브와 블루킹이 나왔을 때 그 반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윌러 선수가 해줬고 막판에 김수지 선수의 블루킹 이게 3세트를 끌어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흥국생명은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여자부 한 세트 최다 디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46개 디그를 건져냈습니다. 아, 양팀 다 뭐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뭐 양팀 다 디그의 어떤 집중력이 상당했는데 네. 그 많은 매가 내리에 뭐 상대의 범실이 나오면서 뭐 매듭이 지어진 그런 포인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가장 믿고 쓰던 옵션 중에 하나 바로 지오바나 밀라나의 중앙 후위 공격이었는데 이걸 블로킹으로 잡아냈어요. 아, 그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 결정적인 역할 이전에 윌러 선수의 어떤 서브 공략, 예. 그게 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그 윌러 존슨의 기가 막힌 코스로 지하를 향한 목적타 2연속 서브 에이스 혹은 강력한 서브가 제대로 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생명이 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1세트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서브 네. 공략이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범실은 양팀 비슷하게 나왔고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에서 앞서간 한국생명이었습니다. 자, 양팀 다 공격 성공률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자, 다 꺼져가던 불씨를 한국생명이 막판에 제대로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경기가 다시 또 시작되네요. 네, 4세트로 가시죠. 이원정, 불씨로 갑니다. 원정 연결, 원스텝, 끝은 벌처리 떨어집니다. 맹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생명이 전 라운드에 전승을 했고 네. 물론 정관장의 패스가 너무 좋지만 그렇게 만약에 3대0으로 끝났다면 정말 너무 그 싱거운 경기가 될 뻔했어요. 한국생명은 네. 정말 허무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뭐 한국생명이 역시나 또 저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연회선의 서브 레이나 이원정 뒤로 윌러와크 이거프 이서연 기기 이번엔 지아가 갑니다. 브로킹 커버 김혜란 레이나 왼쪽으로 주고 오픈 스파크 공을 던집니다. 터치아웃 김현경. 자, 전체적으로 뭐 정관장이 일단 오른쪽 왼쪽 미들에서 그 리딩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은 김현경 선수가 블로킹을 맞춰서 이용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경의 득점. 김현경 선수는 오늘 경기 22득점째. 서브로는 1득점이 있습니다. 김현경. 지아 여기서 미석공 정호영 라인 안쪽. 네. 자, 정호영 선수도 오늘 블로킹 득점은 많이 챙기진 않지만 공격에서 힘을 많이 보태주고 있습니다. 네. 두 자리에서 득점하고 성공률도 7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라인 안쪽이었습니다. 2대1 지아 휘어서 1번으로 꽂힙니다. 김호영 윌로우의 킹거팬 볼은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터치아웃을 선언합니다. 윌로우의 득점. 자, 윌로우 선수가 지금처럼 블로킹을 이용을 하든지 네. 순간적으로 그 각도를 좀 낼 필요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유효 블로킹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2대2 동점. 김수지 낮게 파고드는군요. 그래서 내리를 쏘는 볼 어택 커버. 이번에 왼쪽으로 조영 철학이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백 오픈 레이나의 단타 꽂힙니다. 레이나. 자, 사이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쪽에 공략을 잘했던 레이나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처럼 공격수가 약간의 변화를 줘야 돼요. 네. 레이나 선수가 대각을 때리는 것은 일단 수비 위치가 잘 뒤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공간이 빈다면 이용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생명이 3세트를 극적으로 따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기 양상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3대2 김수지 1번 자리에서 지아가 받고 가운데에서 페인트 길게 저리서 푸싱 김현경 이원정 왼쪽 레이나 블로킹 네. 메가. 자, 직선 잘 지키고 있었죠. 네. 3대3 동점. 그러다 보니까 김현경 선수가 레이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레이나 선수가 조금 냉정하게 그 블로킹을 봐야 돼요. 네. 워낙 뭐 페인트도 좋은 선수인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강력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호영의 서브 이원정 백오펜 윌로우 한타 꽂힙니다. 자, 대각이 나왔고요. 네. 윌로우 선수가 입장심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동료들을 그 어떤 심적인 부분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럼요. 3세트도 윌로우의 그 연속 서브가 아니었으면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미석공으로 갑니다. 박은진. 좋으세요. 자, 골끝 제대로 잘 살려줬습니다. 네. 4대4 동점.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두 팀을 좀 비교했을 때는 가운데 쪽에서는 지금 정관장이 상대보다는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번 자리에서 받고 이번엔 레이나의 필거표 직선 지하 딜기 넘어갑니다. 라인 근처 김혜란 뒤로 연결 풀블럭 직선 쪽에 다시 딜기 연에서 달려갑니다. 스파이크 레이나의 수비 이걸 셋업을 했어요. 그리고 김혜란 처리합니다. 이때 터치는 범실 흥국생명 5대4. 자 지금 뭐 이성현 선수가 바로 박흥진 선수에게 연결할 때 그럴 때 동료의 의도를 좀 빠르게 좀 눈치를 챌 필요가 있고요. 네. 반면에 지금 흥국생명은 지금 굉장히 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범실은 안 됩니다. 그렇죠. 박흥진 빠졌고요. 전효연의 한송입니다. 맹활선 길게 꽂힙니다. 이원정 짧게 라이트 바이버스 페인트 앞에서 뒤에 한송이가 줍니다. 라이트 바이버스 메가 터치야. 이게 베테랑이에요. 네. 뭐 딴 거 없어요. 그 한송이 선수가 결정적인 어떤 블로킹도 하지만 딱 볼이 왔을 때 이런 안정적인 연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이 미들 블로커 한 자리가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맞습니다. 6대4 점수는 두 점차 메가 레이나 이원정 왼쪽으로 2회 공격 블로커 레이나 5대6 여전히 리시브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레이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시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레이나. 그다음에선 빈석검 직접 어택 커버 그다음 왼쪽으로 이소영 스파이크 직선으로 뺍니다. 스코어는 7대5.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이소영 네. 선수도 그렇고 큰 공격에 올라갔을 때 이 선수들이 때리는 어떤 루틴이 딱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뭐 특이하게 잘 되는 부분은 1번 코스를 공략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상황이 됐을 때 김연경 선수는 1번으로 빼거든요. 맞습니다. 네. 두 점을 앞서가는 정관장. 회전 없이 짧게 흔들었습니다. 안진철 줍니다. 빌거펜 직선 쪽에 딩크 성공 이소영. 최우서 백어택 준비. 메가 연타. 차스볼 이번엔 뒤로. 일로 백어택. 메가 딩크 터치아웃. 자, 구이진 감독이 한번 체크를 하고 가나요? 네. 네. 자, 어택 라인을 밟은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이강 코치와 그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하는군요. 예. 후위 공격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정관장 팀에서 후위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윌로우 선수의 라이트 후위 공격 상황 마지막 스텝인 오른발이 라인을 밟았는지 이렇게 떴어요. 상상적으로 오른발이 좀 큼직하게 네. 스텝이 밟아졌거든요. 그렇죠. 판독 결과 반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윌로우 선수의 네. 정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큼직하게 밟아졌기 때문에 그 라인을 밟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었어요. 네. 자, 네. 정관장 이제 4세트 비디오 판독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오늘 경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점수는 6대7, 한 점차. 이주아 1번 자리 이소영 연어선 왼쪽 우선 처리합니다. 김현경이 받고 짧게 가는군요. 멈추다가 넘겼습니다. 오버핸드 뒤에 연어선 높은 강타 시작 네, 안쪽이죠. 스코어는 8대6 정관장 두 점차 앞서갑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4세트 초반 정관장이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의 그 마지막 내용을 정관장은 좀 잊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계속 리드를 하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네. 그 흐름상 좀 선수들이 약간은 좀 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세트 초반에 어떤 분위기가 좋은데 현재까지는 정관장이 좀 리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두 팀 간의 매치업에선 지난 다섯 번의 만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세트 스코어는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뭐 3대 2 경기도 있었고요. 3대 0부터 3대 1, 3대 2 모든 세트 스코어가 다 나온 매치업. 8대 6 한정현선 6번짜리 레이나 이원정의 패스 페인트 읽혔고 주먹으로 살렸습니다. 넘깁니다. 앞에서 정호영 나면서 시야 리거펜 들었습니다. 블록아웃. 지금 뭐 초반 분위기를 잘 잡고 가는 정관장인 반면에 홍석생명이 네.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 좀 아쉬운 부분은 예. 분명히 득점을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 공격수와 세터 간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렇죠. 9대 6 석점 차. 레이나 약간 흔들렸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김현주 어려운 볼이 됐어요. 오, 이거는 네. 정관장 선수들이 호흡이 좀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아래쪽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위치가 안 잡혔습니다. 김현경 선수는 손을 내밀다가 걷어들였고 이게 팔만 갈 것이 아니라 한 발이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네. 7대 9 두 점 차. 1번전 노란 백어택 대가가 때립니다. 대각으로 돌렸는데 공격 범실이에요.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네. 못하는 고이진 감독. 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2세트를 네. 딱 놓고 봤을 때는 그 열기가 살짝 지금 식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홍국생명에겐 제대로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서브 범실. 확실히 뭐 홍국생명이 다른 네. 경기보다는 범실이 좀 많네요. 그렇죠. 10대 8 두 점 차. 연해선 레이나 이원정 뒤로 줍니다. 빅어펜 블록킹 지하. 야 이건 지하 선수가 확실하게 직선을 틀어 막았습니다. 네. 네. 뭐 빼때릴 데가 없네요.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홍국생명. 볼 has to be fast. She close your line. So in good ball, you have to watch more what I show in the video. Middle player in lane, no her. Okay. One. Dai, a little bit more energy and quality. 한국생명은 무엇보다도 어떤 분위기가 됐을 때 범실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리듬을 좀 쭉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계속 경기를 하겠지만 윌로 선수가 어떤 그 플레이 자체에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타임아웃으로 한번 흐름을 끊어준 아본단자 감독이었습니다. 11대 8 수업 점차. 염해선의 연속 수업. 지금도 레이나를 향한 목적타 서브 앞에서 뚝 떨어집니다. 자, 그것도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지금 바로 득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염해선의 서브 에이스. 정관장. 이제는 넉점차. 아주 짧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김현경 킹거펜. 이소영이 받고 이번에 왼쪽에서 킹거펜 블록아웃. 네. 연속 득점. 뭐 어느 팀이나 다 동일하지만 네. 역시 뭐 서브 득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발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효환은 지하와 고이진 감독이었습니다. 이 중계방송에 그 나오는 어떤 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13대 8 5점 차. 여기선 레이나 이원정 왼쪽 빌거펜 페인트 살렸어요.
푸시로 넘깁니다. 오, 터치아웃 되는군요. 네. 사실 지하 선수에게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국생명 입장에서는 이게 네. 리딩이 돼서 수비가 돼야 되는데 윌러 선수가 발을 못 움직였습니다. 네. 자, 페인트밖에 없었는데 네. 앞에서 몸을 던지던 윌러우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결국 세트를 다시 김다솔로 바꿔주는 아본단체 감독입니다. 14대 8, 6점 차. 변호사 레이나 김다솔 윌러우의 킹거팬 이마저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격 범실. 자, 김다솔 세터가 그 세트를 쏴주는 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 상황은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네네. 아, 범실이네요. 지금 볼의 길이도 좀 짧았어요. 네. 예. 결국 윌로우가 빠집니다. 김미연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생명이 3세트 정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급격하게 사그라들고 있어요. 김다솔 시간차 뒤에서 이소영 디에게 한턴 연결. 잘 강타. 도수빈 디에게 왼쪽 갑니다. 김현경 오픈 스파이크 길게 터치아웃. 김현경. 자, 계속해서 어려운 볼을 때려내고 있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네. 자, 반면에 정관장은 오늘 전체적인 뉴오브루킹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냥 쉽게 허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김현경 서브 1번 자리 흔들립니다. 높게 띄우고 푸시 어택 커버. 찬스 볼 한국생명 김다솔 빙거품 강타 터치아웃 레이나. 자, 지금 뭐 김다솔 세터가 들어가면서 공격수에게 지금 빠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들의 그 블로킹이 반박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빠른 볼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김현경 연속선 노란 양손 왼쪽 킬거펜 어택커버 이소영. 이번엔 자, 오른쪽은 공격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짧게 넘겼습니다. 김다솔 킬거펜 김미연 터치아웃. 그렇죠. 이번엔 한국생명의 연속 득점. 자, 지금 뭐 교체를 하면서 분위기에 지금 반전을 노리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윌로우를 빼고 김미안을 투입하면서 높이는 낮아졌어요. 네. 자, 그렇지만 뭐 이번 지금 김다솔 세터가 들어가면서 양쪽 좌우 날개를 빠르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경 노란 백시로 갑니다. 세가바티 득점. 16대 11 정관장 5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점수는 16대 11 흥국생명이 3세트와 같은 기적을 또 한 번 만들어낼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장 범실 17개, 흥국생명은 이보다 5개가 많아요. 22개의 범실. 특히 앞서 장수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실점보다는 자체 범실이 오늘 발목을 잡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그 좋은 분위기를 쭉 이어가지 못하는 맥이 뚝뚝 끊기는 그런 범실 때문에 좀 흐름을 잘 못 이어갔죠. 네. 특히나 라운드 전승을 이끌어갈 때와는 달리 오늘 특히나 좀 세터 포지션에서의 아쉬운 플레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펀치 서버로 김세인 선수군요. 오늘 매세트 원포인트 서버로 출전하고 있는 김세인. 서브 범실 12대 16. 다시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김수재 서브. 들어 잡고 던전 연결 왼쪽 스파이크. 몸으로 버텨내는 김현경. 김다솔이 받쳐줍니다. 김현경 넘겼어요. 하나선 타이프로 갑니다. 치아. 네.
자, 비록 뭐 이전에 그 흥국생명의 세트를 가져올 때 네. 한번 걸리기는 했으나 예. 그러니까 뭐 어찌됐던 전체적으로 오늘 지하와 호흡은 이건 좋습니다. 그때 걸렸다 할지언정 이 옵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걸렸을 때는 블로킹이 두 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1대1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연경이 받고 뒤로 줍니다. 김연경의 길 앞에 블로킹 어태커버 넘깁니다. 오! 김연경! 야, 이런 것들이 재치예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넘길 때 그때 어떤 그 세터가 세팅하는 그 위치. 자, 이걸 노렸던 네. 김연경 선수입니다. 자, 염혜선 선수가 3번 쪽으로 오는 걸 보면서 네. 그 빈 곳으로 보냈어요. 야, 그런데다가 넘길 때조차도 네. 본인의 폼을 노출을 안 시키네요. 노르기예요. 맞습니다. 예. 13대 17 득점 차. 참 그런 걸 보면 대구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수가 아닐까요? 그 정도로 하나하나의 뭐 플레이 자체가 섬세하죠. 그렇죠. 염혜선 백치로 메가. 김현경 픽을 왼쪽으로 블록킹 퍼팠어요! 한성희! 사실 조금 전에 다시 흐름이 흥국생명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록킹 득점을 챙기면서 그 흐름을 안 넘겨주네요. 한성희의 블록킹. 아본단 자 감독. 메가이선. 6번짜리 길게. 유다선 왼쪽. 레이나 공격 범실입니다. 이러면 흥국생명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다시 세터를 교체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세터 쪽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네. 물론 뭐 레이나 선수가 범실은 하긴 했으나 볼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최근 흥국생명의 경기 가운데 세터 인아웃이 가장 잦은 날이 오늘이에요. 맞습니다. 네. 메가 퍼주면서 어렵게 받고 구심이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짧게 넘어갔어요. 지하가 어렵게 살렸고 높은 연타 앞에서 비그 이원정 파이프로 갑니다. 김연경 네. 14대 19. 이 가운데 쪽 후위 공격 오랜만에 사용했거든요. 네. 자, 그 정도로 앞에서의 어떤 득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 지금 김연경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코트 1번 쪽으로 밀어넣는 김연경. 점수는 5점 차. 선수들이 워낙에 코트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퀵 마퍼들이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현. 백태 타고 넘어갑니다. 염혜선 왼쪽 퀵과 백지서영. 박수현의 오버핸드 디그. 그리고 왼쪽에서 김연경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김연경 선수가 뭐 전체적으로 그 1번 코스에 득점이 상당히 많은데 네. 오늘은 이 6번 쪽 라인 쪽을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정관자. 볼이 왔을 때 완전 놀리는 게 아니면 짧게나 짧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이 끝나기 전까지 놀지 말아. 그래, 계속 놀잖아. 준비를 안 하잖아. 준비를 다 같이 준비해야 돼. 다 같이 알았지? 수비되면 공격 준비 같이 해줘. 최근에 뭐 전관장의 그 작전 타임 때 보면 네. 시끌벅적해요. 선수들도 말이 많고요. 그만큼 적극적이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김연경 선수가 세 번째 넘기는 볼을 지금 이번 쪽에 자꾸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대 19 안심할 수 없는 정관장. 그도 그럴 것이 3세트를 거의 다 따놓은 상황에서 뺏겼거든요. 맞습니다. 박수현 연속 서브. 서브 득점! 박수현 서브에이스! 다시 흐름을 살려냅니다. 참 그 매 세트마다 딱 정해지면서 교체를 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감하게 하고요. 제가 뭐 경기 전에 물어봤는데 서브를 구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때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어렵게 살렸고 왼쪽으로 갑니다. 디그 성공 박수현. 그리고 왼쪽에서 김현경 블록아웃. 승부는 다시 2점 차.
그러면 성주생명의 코트의 분위기가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정관장 이 분위기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흥국생명이 3세트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낼지. 1번 자리 노란 그리고 백업을 지하 꽂힙니다. 네. 아, 결국 그 버튼을 또 눌렀어요. 그러네요. 네. 아, 워낙 코트 잘 맞기 때문에 지하 선수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인 어떤 그 코스가 상당히 날카롭네요. 아, 그런데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것은 네? 23득점 혹은 매치 포인트가 됐을 때도 그 버튼을 한번 또 누를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이소영의 서브 20대 17 길었습니다. 서브 범칙. 네. 18대 20 다시 두 점차. 아무래도 뭐 그전 세트에 한번 리드를 당하다가 세트를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점수가 딱 왔을 때 그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경기 불안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주아의 서브. 이소영. 그러면서 백업템. 내가 살렸어요. 한 점 차로 가나요. 라이트 처리. 오픈 스파이크. 김연경.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타임아웃. 정관자. 일단 내가 얘기할게. 자, 점수가 선수들이 많이 앞서고 있으니까 앞서고 있다가 잡히니까 뭔가 쫓겨있는 느낌이잖아. 니네 지금 20점 우리 왔고 1점 앞서고 있어. 하나 하면 두 점 앞선다고. 내가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져야지. 결국 뭐 고유진 감독의 말의 포인트는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정관장에게는 흥국생명보다는 경기 불안이라는 그 적을 물리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극적으로 승부를 한 점 차로 좁히고 있는 흥국생명. 자, 김연경 선수가 오른쪽 왼쪽 어떤 선택을 할지 상황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아의 서브 노란. 그래서 백어택 메가 블로킹 처벌입니다. 다음 연결 해성의 푸싱. 오! 박수현 넘겼어요. 이소영이 받고 이번에 왼쪽에 킥어팬 지하의 킥어팬 득점. 아, 지하 선수가 때릴 때 김영 선수가 오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분명히 1차적인 유어브루킹이 넘어져야 했는데 이건 이주아 선수가 수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유어브리킹이 된 거는 성공이에요. 와, 지금 두 팀 모두가 정말 외진을 타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전유했던 염혜선을 빼고 이선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한송이의 선 9점차. 박수현 이원정 시간차 끌었습니다. 네. 김연경 다시 한 점차. 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블로커가 같이 동시에 세터의 폼에서 블로킹을 떴단 말이에요. 네. 이건 같이 뜰 그 블로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 윌로우가 다시 들어왔고요. 김미연 빠집니다. 이제 전유에는 김수지, 윌로우, 김연경이고요. 서브는 이원정. 아, 블로킹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흥국생명입니다. 예. 자, 서브의 코스. 이원정 서브 1번 자리 노란 흔들립니다. 언더핸드 들어주고 지하 오픈 스파이크 디그. 위에는 박수현이 있어요. 어려운 볼 김연경 라인업점. 21대 21 동점. 흥국생명. 자, 이걸 그 네트 쪽으로 정확하게 연결한 박수현 선수나 네. 때리기 어려운 볼을 지금 득점 낸 김연경 선수나 정말 두 명의 합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오는 네. 볼을 이렇게 정확하게 밀어넣을 수가 있나요? 자, 그 정도로 미팅의 감각이 탁월하죠. 김연경입니다. 어렵게 셋업 왼쪽 왼손 푸싱 살렸어요. 지하 넘깁니다. 찬스 볼 이제 역전 기회. 라이트 전이 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변호성 그리고 금강타 박수현 비교 이원정 김연경 블록킹 잡아냅니다. 자, 4세트에 이 정간쟁이 블록킹만 40점을 챙겼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그 높이를 지금 잘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정말 한번 불이 붙었는데 정관장 입장에선 천신만고 끝에 블록킹이었고요. 아쉬움을 토로하던 김연경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점수면 네. 특히나 뭐 오늘 경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어느 선수가 적극적으로 배짱 있게 하느냐 아.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배포 싸움이 되네요 이제. 아, 그렇죠. 아, 실제로 이런 경기하면 좀 어떨까요? 약간 많이 떨리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경기 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막힌 뒤에 온몸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던 김연경이었습니다. 천정차 연결선의 서비스 박수현 이원정 왼쪽 빌거픈 대가 김연경 22-22. 아, 지금의 코스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예리하게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뭐 박수현 선수도 교체로 들어가서 리시브도 정확하게 잘 받아주고 연결 본인의 몫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각을 내고 있던 김연경이었습니다. 22-22 오늘 경기가 5세트로 갈지 4세트에서 끝날지 1번 자리 변호선 에이석 고청원 네. 정관장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뭐 특히나 뭐 후반부에 이 가운데 미드를 쓰는 거는 쉽지 않은데 워낙 뭐 또 정원 선수도 패스도 좋고요. 네. 자, 전체적으로 이 16점 이후에 공격 성공률에서 많이 지금 성공률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흥국생명. 이에 질세라 바로 사이드아웃으로 인수하고 있는 정관장. 지하에서 이원정 유노월 필거팬 잡았습니다. 연속 뒤로 내가 필거팬 김현정 티그 이게 뭔가요? 아, 도수빈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정관장의 매치 포인트. 이걸 이렇게 김연경 선수가 잘 잡아줬는데 네. 자, 이 도수빈 선수는 레이나 이건... 선수가 할 것으로 생각했고 예. 서로 밀었던 거죠. 아, 이건 정말 큰 범실입니다. 흥국생명에겐 너무 뼈 아픈 상황이 됐어요. 아, 맞습니다. 정관장의 매치 포인트 도수빈. 이원정 뒤로 빌로 갑니다. 길게 이제 누구에게 맥가이제 끝내지 않습니다. 길게 그리고 라이트 전용 스파이크! 윌로우 존슨! 한 점 차! 자, 어찌 보면 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일단 넘겼고요. 네. 자, 그렇지만 뭐 정관장도 지금 24점이거든요. 와, 게다가 아. 조금 전 그 플레이가 나오니까 네. 정관장에서는 서브 타깃을 도수빈에게 보고 때렸잖아요. 네네. 흔들리진 않았어요, 아, 그게. 네. 23-24. 김수진입니다. 지하가 받고 연내선 다시 메가이트 빅업팬 라인을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와, 아, 레이나 선수의 표정. 주심이 브로커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맞고 나갔는지 그냥 나갔는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보시죠. 퀵오픈을 때리는 메가 레이나 오른손 레이나의 오른손 판독 결과 터치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정관장은
한국생명에게 세트스코 3-1 승리. 대열을 낚으면서 한국생명의 7연승 처지. 정관장은 4연승. 이번 시즌 정관장의 최다 연승으로 갑니다. 아, 비록 3세트는 내주기는 했지만 1세트, 2세트, 또 4세트에도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걸 이겨내는 것은 아, 역시 뭐 본배구에 가려는 그 어떤 갈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 불안을 물리쳤어요. 아, 그런 것들이 뭐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나오면서 극복이 안 됐는데 네. 뭐 최근에 뭐 좋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같이 좀 이겨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특히나 오늘 상대의 어떤 그 뒷심이 계속해서 발휘되면서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승점 53점이 된 3위의 정관장. 아, 물론 산술적으로는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에게 이 6라운드 잔여 5경기를 통해서 최대 승점을 얻는다 할지라도 순위를 더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정관장이 어찌됐던 이 2위의 흥국생명을 상대로 이 승점 3점을 챙기면서 3위를 굳히는 데 아주 중요한 경기를 지금 했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따낸 정관장. 아, 곧 추격자인 4위의 GS칼텍스, 5위의 IBK기업은행과 아, 확실히 격차를 더 벌렸다. 이 점이 가장 값진 오늘 경기의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잠시 뒤에 글쎄요, 지하 선수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마도 뭐 지하 선수가 이 흥국생명전에서 상당히 그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렇죠. 동안. 그렇지만 뭐 1세트부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예. 아, 메가 선수도 울고 있는데 이 양 두 외국인 선수가 예. 정말 후반부 페이스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강조 코치가 메가 선수를 다 녹여주고 있고 완전히 다 우르포가 터졌어요 지금. 자, 오늘 SBS 스포츠의 픽 정말 팀 최다 연승을 이끌고 있는 정관장의 고이진 감독 오늘 반드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아, 특히나 정말 매의 눈으로 잡아낸 비디오 판독, 또 2세트 말미에 고이진 감독의 그 비디오 판독 선택은 세트를 따내는데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 사실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네. 그러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주스로 가고 그렇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마무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자, SBS 스포츠 픽 오늘은 정관장의 고이진 감독과 만나볼 텐데 인터뷰가 끝난 뒤에 뭔가 좀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선수들이 지금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단 고이진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세환 아나운서. 네, 정관장 고이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아, 정말 지는 법을 잊은 걸까요? 이제 4연승까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승리 잡아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선수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 감격스럽냐? 네. 저희 팀이 항상 뭐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 우리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이 아닌데 내가 부족해서 선수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그래서 아까 이 3세트 치고 4세트 때 정말 이걸 우리가 이겨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 말 못할 거다 한번 이겨내보자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아,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기의 승리는 참 의미가 깊은데요. 사실 그동안 상대 전적에서 약했던 흥국생명이잖아요. 준비했던 점이 어떻게 통했던 것 같습니까? 뭐 흥국이랑 또 붙을 일이 있을까 봐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뭐 블로킹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저희가 자리를 스위치하면서 상대가 좀 플레이를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하 선수도 평소에 상대전에서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무려 28득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통했을까요? 오늘 지하 선수가 조금 뭐 눈물도 흘리고 네. 했는데 네,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김정환 코치 또 뭐 우리 이강주 코치 우리 코치진들이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될 텐데요. 또 오늘 경기는 감독님의 적극적인 비디오 판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2세트 마지막에 그 상황은 어땠나요? 아니, 그거는 뭐 저희 코치진들이랑 항상 같이 해주는 거고 저희 코치들이 항상 잘 봐주기 때문에 네. 뭐 한 거지 뭐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또 겸손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완벽하게 준 플레이오프 없는 본백으로 직행을 해야 되잖아요. 6라운드 확실한 목표도 들려주시죠. 6라운드 저희가 5라운드에 정말 이번 라운드밖에 없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6라운드 한 경기 한 경기 그런 각오로 네. 정말 겸손하게 저희는 겸손하게 우리 능력만 발휘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경기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네. 주위를 둘러보니까 감독이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희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와. 선수들이 명도 빠짐이 없었어요. 아, 이 정도면 폭포 아닌가요? 그거는 거의 뭐 지금 경기 후에 일단 샤워한 거거든요. 네. 저는 뭐 그 정도로 예. 한국 생명을 상대로 뭐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3위 자리를 굳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던 정관장 선수들과 고희진 감독 코칭 스태프들이었는데 오늘 이 한국 생명을 상대로 따낸 이 승리는 그동안의 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고희진 감독도 얘기했지만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에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또 흥국생명도 오늘 그